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잘 보냈습니까 주말은? 예, 네. 잘 보냈습니다. 살아왔군요. 네. 혹시 주말 보내고 보니까 훨씬 더 표정도 밝으시고 부사장님도 많이 리프레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그렇게 보이시는 거겠죠. 뭐 저는 똑같은데 아이가 그 저도 이제 주말에 일요일 날 되게 조심해서 다녀요. 왜냐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아 맞아요 코로나 예, 못 나올까봐 네. 꼭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단은 뭐 근데 일단은 잘 피해 다니고 있고요. 두 분도 잘 피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데 거의 안 갑니다. 일단 오늘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마 오늘 저희 방송 아침 한 거 외에는 처음이 아닌가. 아예 안 모이기 아, 때문에. 오늘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건강에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아, 물론 이제 빠져서 시작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럽이 특히나 많이 빠져갖고 지금 아마 유럽장이 한 3-4%의 쪽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차 어떻게 저는 있습니까? 지하철 이용합니다. 저기 우리 최파건님. 저도 주로 지하철 이용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차 있잖아요 원래. 차 있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주로 이제 배우자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아, 저는 지하철 이용하고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인데 조금 전에 봤더니 뭐 125까지 올라가는 WTI 기준에서 네. 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유럽이 타격을 먼저 받고 있고 미국까지 약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따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늘은 특별히 약간 그 바꿔 순서를 바꿔갖고 기업들의 기사를 먼저 전해드리고 한번 준비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프트 킹즈 좋아하시죠? 박종호 팀장님. 아, 스포츠 배팅 네.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해본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토토도 안 해봤고. 토토는 해봤어요. 아, 네. 그런 건데 네. 이게 이제 오늘 어거스에서 투쟁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쟁 심화 또 한 가지는 마케팅 비용의 어떤 큰 지출. 하신지 아시겠지만 이거를 홍보하려면 상당히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카지노 업체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갔던 곳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MGM 리조트 뭐 네.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라 에너지가 오늘 투자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역시 유가 급등하면서 약간 이런 친환경 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비앙케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가 또 다운으로 됐는데 필립 모리스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혹시 아십니까 두 분? 최근에 투자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습니다. 필립 모리스 필수 소비재 또 섹터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 담배를 폈습니다. 혹시 그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니 비행기 안에 재떨이가 네.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네. 버스 안에 재떨이가 있었고 맞아. 기차 안에도 있었습니다. 네, 다 있었죠. 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의견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에 담배를 많이 핍니다. 아. 제일 많이 피는 데가 동유럽 그다음에 중국이 많이 펴요 담배를. 거의 계속 피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아마 매출이 좀 떨어진 걸로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전에 한번 우리 이해하는 곳에서 얘기한 건데 담배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데가 주유소 편의점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주유소 안 갑니다 지금. 워낙 지금 비싸갖고 안 가다 보니까 담배를 더 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갖고 약간 매출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의견이 안 좋은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티도 역시 의견이 내려가는데 시티는 아시겠지만 금융주가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빠진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의견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하락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대충 보시고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S&P500부터 선물부터 말씀드리면 0.81%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87% 마이너스, 나스닥이 0.91%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는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한테 만약에 그냥 한번 저한테 그냥 책임 묻지 않겠다. 네.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그럼 저는 오늘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책임 묻지 않으시면.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책임축을 당하기 때문에 네. 얘기하지 않고 느낌상 그런데 네. 어쨌거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이니까 네. 자 그다음에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9시 시작하시죠? 네네. 시작하고는 10시 반이면 장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나올 때 장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주변 분들 말씀하셔갖고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만 명 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혹시? 11,400명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안에 다음 주 이후에 15,000명이 되지 않으면 제가 나올 때 네.
15,000명이 되지 않으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죠. 열심히 할 수밖에 네. 없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준비했는데 제목이 지금 이 순간 투자할 배당주가 뭔지 살펴볼 볼 거고요.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뭡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금이냐 금이죠. 비트코인이냐? 금입니까? 네.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 지금 안 좋은 전망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그래요? 전망이 안 좋습니까? 비트코인이? 아, 좀 약간 불안한 좀 뉴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74년 14년대 혹시 안 계셨을 거 두 분 모르시겠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 때 승자 패자가 있는데 어떤 거 승자였는지 패자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요. 지난주에 주간 흐름을 보시면 S&P 1.3%, 나스닥이 2.5%, 다우가 1.3%가 빠지면서 되게 안 좋았습니다. 시장 그림이 되게 안 좋았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빅텐 탑10을 보셔도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나마 테슬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존슨앤존슨이니까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미운데 아픈데 약을 안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밉죠? 미우니까 지금 사업을 접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쪽에 있는 사업을 단절시키고 있고 근데 네. 약을 안 주겠냐? 사실 이제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네. 한다고 그러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은 거의 관련이 없다 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올라가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 투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XLV라고 ETF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좋은 내용이 많죠. 특히 네. 베를린 공장이 좀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그 테슬라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만드는 족족 팔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를 본다고 그러면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한 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다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공포 탐욕 지수의 가장 낮은 점수, 가장 낮은 공포 구간에서 가장 낮았을 때가 3이었어요. 3. 3. 3. 네. 100점 만점에 3. 와. 거의 없고 없는 거죠. 네. 그냥 최하위 공포 구간이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 코로나 때네요. 코로나 때. 네. 네. 코로나 때 3 이후에 지금이 가장 안 좋습니다. 16. 아. 16. 3은요. 거의 세대 끝났다고 봤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끝났다고 봤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16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공포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이때 사는 거 이때 파는 겁니다. 그렇죠. 예, 탐욕할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걸로 판단 안 하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3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니까 3이 나오겠습니까? 3이라는 숫자가? 그죠?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 이하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6도 낮은 거니까요.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이죠. 유가가 딱 때려갖고 진자? 이게 진자였죠? 진자. 때리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기업이 이익 감소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의 GDP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스태그 플러스 가능 징조가 아니냐 하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인데 실제 그런 모습이 약간 나옵니다. 오늘부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네. 하여간 유가가 좀 글쎄 좀 빠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가장 그 조금 오래되는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산 기름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산 어떤 거요? 러시아산 기름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 러시아산 기름? 우랄 네. 쪽에 있는 기름을 네네. 안 쓰겠다는 거죠. 우랄 혹시 아시죠? 우랄산맥? 네, 우랄산맥. 네, 약간 욕 비슷한데 그쪽에 나오는 기름을 안 쓰겠다는 부분 사실 기름이 부족한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워낙 할인을 많이 해도 안 씁니다. 네. 하다 보니까 지금 기름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거거든요. 드디어 WTI 기준 125달러까지 오늘 갔다가 잠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123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 오늘 약 7%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3월 달에 딱 64였습니다. 딱 두 배 올라왔죠. 딱 두 배.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딱 맞게 두 배 올랐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1년 만에 두 배 올라왔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뭐 그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주유소 기름값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 제가 봤는데 LA 쪽에 7달러가 있다고 7달러가 갤런당. 아 진짜 높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예,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네. 야, 7달러면요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국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스차를 끌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800, 1,900 합니까? 그 BOA가 발표했던 조만간 200달러 간다고 그러면
2,0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분처럼 약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어쨌든 유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기 쭉 올라온 거 2008년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고점이 이때 140달러였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넘어가면은 뭐 근래 보지 못했던 그런 유가의 급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진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유가하고 가스에 대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오일은요, US 미국은 GDP의 0.3% 마이너스로 빠지는 겁니다. 차이나 0.3% 마이너스, 유럽 쪽이 0.6% 마이너스고요. 가스는 유럽과 아니 미국과 차이나는 상관이 없고 이 EU만 0.6%가 빠집니다. 해서 만약에 유가하고 가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약 GDP의 1.2% 손실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만약에 지금 만약에 3.2%면 2% 확 빠지는 거예요. 1.2가 빠지면서. 그러네요. 그 정도로 큰 충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더욱더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유럽 지수가 대부분 다 10%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마도 오늘까지 하락세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유가의 급등, 가스의 급등은 유럽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약간 친환경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요. 농산물 또 혹시 최근에 올라온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 다 조사해 갖고 왔거든요. 네. 옥수수 우크라이나가 6위에 생산하고 있는 국가고요. 러시아가 11위입니다. 근데 2012년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옥수수는 아시겠지만 먹는 것뿐만 아니고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 바위 연료까지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뭐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 보여드리고 대두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8위, 러시아가 9위 생산국입니다. 2012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밀도 역시 러시아가 3위, 우크라이나 9위에 생산이 랭크되어 있는데 2008년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이런 곡물 가격까지 뛰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다 기대하시겠지만 이번 나오는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끝이 아닌 걸로 보이고 4월 때도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덜 먹어야 됩니다. 일단 옥수수 네. 특히 대두는 안 먹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뭐 밀 같은 거 빵 같은 거 덜 드셔야 돼요. 뭘 고개 끄덕입니까 이거 안 먹어야죠. 예, 덜 드시는 건 아닌데 안 먹어야죠. 네, 뭐 저희가 사실 뭐 이거 때문에 안 먹진 않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CPI 같은 것들이 점차로 빠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커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팔라듐은 어디 쓰이는지 혹시 아세요? 팔라듐? 모릅니까? 자동차 배기 가스 정화 장치에 뭐 쓰인다고 그러고 하는데 전자 제품에 쓰이고 잘 모르 저도 몰라요. 근데 러시아가 40% 생산하고 있는데 오늘로써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팔라듐이. 오. 이겁니다, 이거. 이 각도 한번 보시죠. 각도가 장난이 각도가 아닙니다, 이거. 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팔라듐까지 가격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뭐 지금 물가 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하면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주는 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인플레이 수치를 보시는 건데 올해 1분기 원래 예상치는 5.0에서 6.7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3.7에서 5.3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월 달보다 지금이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더 높게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표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물론 이제 그 이 분기로 지나가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상치보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의 정점이 뭐 4월이다, 5월이다 조금 연기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그 이번 달 3월 10일 날은 뭐 한 7.9% 혹은 8% 가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겠지만 어쨌거나 예상치보다 높아지는 걸로 보이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각오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가 올라가면 가장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물가 올라가면 너무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네네. 금리가 올라갈 건데 물론 이제 이번 달 금리는 0.25로 막았지만 횟수가 더 증가하거나 해서 내년도까지 뭐 한 10번 이상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올라가는데 성장률이 빠진다는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건 미국의 GDP를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이거는 1분기에는 다 지나가고요. 2분기부터 2월 달 예상한 거하고 지금은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걸 보시게 되면 2분기에도 4.4 전망에 있는 3.5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이거거든요. 물가 높은데 성장이 떨어지는 거. 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게 지금의 우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전쟁 플러스 뭐 물가 플러스 금리상 플러스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이 되는 구간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침울하지 않습니까? 기사가 전부 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는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성장성이 좀 그래도 좀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 있죠. 예전과는 좀 다르겠죠. 다른데 좀, 예.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막 뭐라고 할까요? 기업 개별 기업들도 물론 빅테크는 네. 괜찮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뭐 엑스물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제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설비 투자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네. 제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약간의 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익 감소하겠죠.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들이 점점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은 빅테크까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아. 제가 보기에 충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들이 한 30% 이상 네. 확률을 보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네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있는 걸로 보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사람을 치면 거의 식물인 거 아니겠습니까? 디폴트죠. 뭐 디폴트 선언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디폴트인데 지금 피치, 뭐 무디스, S&P에서 지금 정크 등급으로 지금 내렸거든요. 시용 등급을. 그다음에 뭐 MSCI, 그 FTSE, 그러니까 모든 주요 지수에서 러시아 종목을 빼고 있는데 거의 디폴트인데 기사가 옆에 나왔습니다만 러시아 ETF를 2주 만에 746억 원을 매수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저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못 본 줄 알고.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인버스는 줄 알고. 딱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국내 딱 하나 있는데 인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마냥 네. ETF죠. 750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 이거 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할 거라는 예상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전쟁의 주범이고 이렇게 역사가 또 다 이거 증명하고 있을 텐데 이 기업이 이 국가가 살아날 수 있을까? 경제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미 CPI가 9.5%에 이자 이율이 금리가 20%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 정도면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단절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거의 고립된 상태인데 글쎄 이걸 매수해서 다시 반등을 노려본다? 그렇죠. ETF가 사실상 영원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 거래가 정지돼 있죠. 정지돼 있으니까. 네, 네. 네. 거래가 정지돼 있고 영원까지는 안 가겠죠. 아시겠지만 뭐 네. 제로까지 못 가니까. 하지만 주가가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가 더 비싸지 않을까. 주식 팔게 되면 빠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사실 이건 뭐 저번에 누구였죠? 우리 패널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았던 분 박평창 부장이 전쟁이 장난입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들었죠?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막 말씀하시는 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전쟁을 뭐 투자로서 뭐 언제 사볼까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약간의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ETF는 거래하지 마시고 미국도 네.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싹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뭐 그 전쟁 난 국가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게 뭐 그걸 떠나갖고 돈 못 법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피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2주 동안에 750억이면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걸 보이니까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리오틴토 여러분들 한번 리오틴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리오틴토 배당이 나올 때쯤이면 제가 얘기하겠다. 리오틴토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이죠. 강아지 이름을 리오로 바꿨습니다. 하도 안 올라가서 제가 딱 얘기한 다음에 얘기한 다음에 이거 왜 안 올라가냐?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리오틴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배당 한꺼번에 많이 줘요. 많이 주면 배당량이 커지죠. 네. 배당량이 커지면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못 참으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배당을 주자마자 갑자기 그때부터 불이값이 빠집니다. 네. 맞물리는 바람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장구석 물어내라 뭐 이거 왜 했냐 말씀하시는데 리오틴토는 누가 뭐라 해야 돼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고 네. 그래서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자 배당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3월 12일이 배당 낙입니다. 언제까지 배당 매수합니까? 3월 9일까지. 전일이니까 네. 배당 낙 전일까지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것도 한 천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9일이 저희가 놀는 날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놀죠?
네, 저희 어떻게 사전 투표했습니까? 아니 저는 9일 날. 아, 됐습니다. 안 한 걸로 잘 알고 있고.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이분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정신이 깨지 않아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전 사전 투표 첫날 했습니다. 누구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네. 얼굴에 써여져 있으니까. 아, 구분하셨군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게 그날 노는 날이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미리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9일까지 매수하지 않으시면 배당을 물 건너갑니다. 이번 배당은. 그래서 일단은 이 배당은 1년에 두 번 주거든요. 상방의 배당 일정입니다. 배당금이 $4.78 해서 약 배당 수익이 5.83입니다. 이 배당을 받으면 약 6% 이익을 보는 거예요. 바로. 주가는 물론 빠지겠죠. 빠지겠지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지급일이 4월 21일입니다. 한 달 만에 배당을 주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오트들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뭐 금, 그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같은 철강,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탄광을 하는 그 뭐죠? 철강을 판매 그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런 리오틴토 같은 기업들은 성장을 그렇게 막 쭉쭉 하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광산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냐는 얘기죠. 천천히 네, 거의 성장을 네. 못해 천천히 가는 기업이, 네. 기업이니까 배당 같은 거 주고 하는 기업이라서 이거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서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시간 여유를 두고 투자하신 분들한테 좋은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21일 날 배당이 들어오니까요. 잘 보시고 4월 21일 날이 배당 지급 현지 지급일이면 국내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늦지 않습니까? 셰퍼그님 요즘 네. 빨리 들어옵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있지 시차가? 하루 정도 있죠 요즘. 하루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9일입니다. 9일. 9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구리가 또 러시아가 7위 국가입니다. 생산 국가. 아. 구리까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당분간 네. 리오틴토에 대한 주가름도 좋지 않을까라고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한 작년에 똑같이 시기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구리까지 빠지는 바람에 주가 흘러내렸는데 지금은 좀 탄탄하게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아마도 매수하거나 주가 하락이 별로 없을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와 있는데요. 조만간 사상 최고치까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주가름 세 보이는데 요 색깔지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한 두 달간 흘러내리면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네. 요 두 달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해서 뭐 여기 채팅창 계속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식이 되게 천천히 가는 주식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안하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네. 배당 회복이 지난달에 지난 작년에 한 두 달 걸렸으니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T가 오늘 투자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수도 보유로 하향됐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70과 60까지 빠지면서 지금 주식 현재 주가 56달러를 비교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여력이 지정할 수 있을 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철수하면서 그런 매출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혹시 CT 두 분 다 쓰십니까? CT은행? 예전에 썼다가 예, 한국에서는 근데 철수를 했더라고요. 철수하는 상황이에요. 네. 되게 많이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미국의 14 나라에서 철수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철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네. 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리스크까지 지정할 리스크까지 같이 감미가 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도 최근에 금융주가 제일 많이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네. 유럽 금융주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유럽과의 단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유럽에서 보게 되면 러시아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어요. 그다음 거의 떼이는 걸 나오니까 어려워지겠다는 것도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전만 해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 구간에는 금융주다.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진짜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금리 인상이 전쟁이 좀 완화가 되고 금리 인상이 꾸준히 되게 되면 글쎄요. 금융주만한 주식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러시아의 가장 큰 그 익스포저가 있는 은행이 뱅크 아메리카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은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 그 금융주는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이걸 같이 보시면 되게 좋아요. 10년물 국채 금리하고요. 파란색입니다. 네. 금융업종 ETF, XLF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다가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반등하게 되면 그때부터 만약에 지금 없는 분들은 들어갈 때 타이밍 보시고 들어가시면 거의 아마 그 처음부터 마음고생 안 하고 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저희가 10년 국채 금리가 2가 넘어갔었죠? 2% 넘어갔다 빠진 거잖아요. 네, 넘어갔었죠. 지금 또 금방 훅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약간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좀 암울해지고 있는데 뭐 솔직히 뭐 글쎄요.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약간의 경제가 안 좋아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려간 모습들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반등할 때 금융업종에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잠깐 마음을 보시면 좋은데요. 미국이 혹시 코로나 상황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두 분? 코로나 상황. 한국은 엄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네. 미국은 7일 평균을 보통 보는데요. 7월 7일 이동 평균을 보게 되면 가장 높았을 때가 8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만 2천 명입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네요. 이거 보시면 거의 최저점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저게 클라이막스를 미국... 지나면 저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그렇죠.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관찰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정점을 찍으면 정점이 몇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찍으면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저게 네, 이제 네. 확진된 분들이 이제 어떤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오면 그런 상황일까요? 저게 전체 표본에서 확진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거기서 더 확장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감염된 국가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 얘기한 게 30만 명 중반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거기 픽아웃 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30만 명 후반대 정도, 35만, 그 37만. 그러면 아직 좀 남았네요. 네, 지금 뭐 27만, 25만 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3월 중순 정도 클라이막스 얘기하는 게 기존의 전문가들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7일 평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확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3월 중순이면 피크를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좀 참으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 선별 진료소에 가보면 줄을 막 엄청 서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걸려도. 이게 좀 증상이 좀 약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목만 좀 칼칼해서 그냥 좀 괜찮은데 지금 제가 그냥 집에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도 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약간의 목감기 정도? 근데 약간 피로함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그 휴증이 심해갖고 미각을 잃거나 후각을 잃거나 제가 제일 싫은 머리가 빠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우니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증상이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미미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증상도 넘어가면 되게 많다는 걸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뭐 우리가 중증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숫자가 중요하니까 3월 중순에 빠지길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비트코인이냐 금이냐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들어서요 비트코인이 10% 마이너스고 금이 7%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비트코인을 같이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때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피해서 비트코인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네. 그다음에 지금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거 헤지가 금 아니겠습니까? 금. 그러면 규제를 피할 것이냐 통화가치 하락 헤지를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작년 이맘때에는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금은 내려가는 그런 하향의 금입니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비트코인 압도적으로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가 딱 보게 되면 지금은 제가 봐도 글쎄 규제를 피해서 어떤 러시아의 돈을 빼오거나 넣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통화가치 하락 해지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얘기합니다만 지금 안전산을 선호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금 쪽으로 베팅하는 분이 많아서 올해 지금 올해는요 금이 좀 더 센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처럼 뭔가 좀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약간 뭔가 얼갈팔 그런 것보다는 금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좀 나은 모습 보이니까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금이 낫지 않을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금 가격을 물론 그 코로나 때 봤지만 코로나 초기에 본 가격 2,000달러를 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 오늘요? 금 가격이. 오늘 금 선물 안 봤습니까? 네, 오늘 못 봤습니다. 보셨군요. 그래서 금이 2,000달러 초반까지 올라오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이 이제 2,000달러까지 오르는 시대니까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채파고님 그다음에 뭐 박정원 팀장님은 절대 모르는 시기의 일이죠. 제가 태어나기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인데 이때 1970년대 일인데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제 1차 석유 파동. 2차 파동은 아마 우리 둘 분은 태어날 때 있을 것 같아요. 네. 80년, 79년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때 뭐였었냐면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 상당히 안 좋았던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바로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때 뭐가 빠지는지 보시면 아마 힌트가 얻어질 것 같은데요.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뭐냐면 유가입니다. 유가. 아, 유가. 유가, 그다음에 커머더티, 상품, 그다음에 구리 이런 게 있는데요. 밑에 쭉 보시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냐면 그로스, 성장주, 테크. 그다음에 테크, 그다음에 임의 소비재, 소비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스몰캡 이런 겁니다. 뱅크, 은행, 산업재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경기 민감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종목들이 많이 빠질 걸로 보이는 거죠. 네. 테크나 성장주니까. 물론 이때처럼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우려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든요. 잘 찍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걸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었다. 보시면 되고 저 솔직히 지금 70%는 안 온다고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걱정할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이 좀 장기화되거나 만약에 유가 때문에 경기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이런 것도 좀 염려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 네. 저 성장 테크 기술이 무섭네요. 저렇게 있으니까. 무섭죠. 네.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그 하락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성장인데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작은 성장주, 적자 성장 이런 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장이 어려울 때 간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시장 출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깐 선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보고 맵을 볼 건데 아까 또 금방 얘기할 때보다 약간 좀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S&P 0.55%, 다우가 0.62%, 나스닥이 0.60%로 아까보다 줄인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반등하는 거 예상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오늘 보게 되면 베베스앤비욘드라고 하는 종목 있죠. 네네. 아시죠? 가보셨죠? 네네. 미국에 있을 때. 네네. 소매점 장사 안 되는 소매점. 네네. 거의 망한 소매점인데 네네. 그 소매점을 게임스탑 CEO가 좀 지분을 매수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요. 잠깐 확인해 보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 기사 한 방으로 주가가 95%가 올라갑니다. 두 배. 더블. 아니 95%요? 네. 하루에. 지금 방금. 아니, 그게 말이 제가 이걸 기사를 앞치 봤는데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돈이 있는 거예요. 현금 확보한 분 되게 많죠. 많은데 네. 이거를 매수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95%가 아니었습니다. 좀 올랐다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와.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사고 싶다. 바닥에 왔다가 근접하겠다 생각되는데 그걸 여기 쏟아붓고 있는 거죠. 패닉바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조금만 이런 물론 조금만 겹인 건 상관없는 거지만 이런 게 조금 뭐 번지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물론 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너무 좀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막 사고 싶어도 미친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살만하다. 미치고 네. 싶은 주식만. 네. 근데 이런 거 따라가면 또 이건 아니고 네. 아, 이걸 왜 삽니까? 이건 네. 망한 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건 거의 망한 소매점이거든요. 네. 망한 소매점이 망한 소매점 주식을 망한 게임스탑 산 거예요. 뭐 의미가 없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매수의 어떤 시간이 나오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지금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있네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고 맵을 볼 건데요. 맵만 확인해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95%. 하루에 두 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뭡니까 그냥 샀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박이네요. 자 오늘도 보면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고동색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 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빠지고 엔비디아를 포함하면 반도체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테슬라만 좀 올라가네요. 테슬라만. 테슬라가 올해 요즘에 좋은 기사가 많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뭐 그 특히 기가팩토리에 대한 어떤 베를린 공장에 대한 그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네요. 또 오늘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혹시 옥시던트 페트롤리움 말씀하셨습니까? 아 오늘 네 제가 네. 시작할 때 얘기했죠. 네. 아침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 뭐 버핏이 네. 약 50억 달러 달하는 금액을 매수했는데 네. 그 매수한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급등할 때 지난 수목금 매수했기 때문에 네. 그건 이미 그 요번 잠깐에 본 게 아니고 길게 본 거라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도 에너지 관련 주식 매수할 만한 구간 아닌가. 물론 이제 버핏의
동정하시는 분들은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니까 약간 아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이제 이 유가 셰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건지 혹시 채퍼건님은 그걸 버핏의 결정일까 아니면 토드콤스하고 테드 웨슬러 밑에 그 있잖아요 후배들 저기 후임자들 그분들이 결정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버핏의 재가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5조 정도 규모라고 하면 아마 내부 논의는 됐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버핏이란 투자자가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원래 선호했었거든요 버핏이 그래서 아마 버핏의 회사가 많이 녹아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이게 1차 매수고 포지션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 투자니까요 네. 첫 번째 매수 지금 규모가 꽤 컸던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저기 내부적으로 응원회원한테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응원회원만 보시는 건데 잠깐 좀 팁을 드리면 이번 버핏 포트폴리오에 일본 상사 기업이 세 개가 들어와 있어요. 미쓰비시 상사하고 쭉 있는데 미쓰비시 네. 뭐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세 개의 상사가 뭘 거래하냐면 에너지 관련 기업 투자하고 있는 상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쉐브론도 매수했고 네. 그다음에 그들 일본 상사 기업들을 매수했다는 게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또 투자한 거거든요. 만약에 옥시나 페트로늄까지 포함하면 거의 자기 포트에 30% 이상을 투자한 거예요. 에너지 관련 에너지에다가 네. 네. 에너지 관련 기업에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버핏이 보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좀 되게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 직접적으로 엑스몰 좋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뭐 관련 ETF라든지 투자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그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올라가는 게 똑같습니다. 또 방산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너무 고루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오늘은 좀 금융주가 오늘 반등해야 되는데 금융주가 역시 빠지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빠져 있어서 갖고 금융주하고 빅테크가 먼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네. 따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립모리스가 좀 빠진 상황인데 뭐 필립모리스 담배 뭐 끊어야죠 이참에 뭐 있습니까 끊어야지 담배 뭐 두 분 다 안 피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를 보시면서 얘기해 주죠. 네. 그렇죠. 저, 네, 저를 뭐, 거꾸로 못 쳐다보시죠. 네, 네. 저희는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어떤 분들 저한테 얘기합니다. 무슨 0.1mm니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피는 순간 똑같다. 네. 뭐 안 피느냐 피느냐의 문제지 전자담배는 뭐 안 좋은 거 똑같이 안 좋은 겁니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담배 회사가 좀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또 이제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네, 지금까지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다음 네. 내일 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